오늘은 거창 가막산 별바람 언덕을 방문한다고요. 예, 오늘은 보라비 나스타 국화 물결이 일렁이는 가막산 별바람 언덕을 왔습니다. 거창 가막산 별바람 언덕에 가실 때에는 조금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거창 가막산 별바람 언덕 주차장까지 가는 길은 쉽지가 않는데요. 주차장까지는 시멘트 포장길로 놓으면 상태가 불량한 급커브가 많고 약 2.5km를 올라가야 합니다. 주차장이 가막산 정상에 있는 관계로 올라가는 길은 많은 차량과 확장 공사로 정체가 됩니다. 주차장은 넓은 편이지만 축제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 늦은 시간에는 주차 자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며 휴일에는 일찍 가지 않으면 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일 주차장은 꽃축제장 장소와 가깝지만 늦게 가면 자리가 없고 제2주차장은 170m 약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구절초 군락지를 지나가는데요. 가막산 구절초는 국화과에 여러 해살이 꽃으로 구절초라는 이름은 아홉 번 꺾이는 불 또는 음력 9월 9일에 꺾는 불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전망대 가기 전 예쁘게 피어있는 은빛 억새 단지가 반겨줍니다. 억새는 벽과에 여러 해살이 풀로 높이는 1m에서 2m이며 햇빛이 잘 드는 산과 들에서 무리를 지어 살며 가을철 보이는 황백 3개 털은 억새꽃의 일부러 세품이라는 예쁜 우리말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거창 가막산은 고랭지 배추를 생산하던 장소로 지금은 거창 풍력단지로 이용될 정도로 높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별바람 언덕 전망대는 안전을 위해 인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산 비탈길에 꽃이 일렬로 가지런히 심어져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끊임없이 연결되어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언덕과 함께 청명한 가을 하늘 때에는 뭉게 구름들이 떠있는 하늘과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한다고 하네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가막산 일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창은 물론이고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창 가막산 아스타 국화단지는 높은 가막산 정상 부근에 있으며 보라빛 아스타 국화와 함께 7개의 거대한 풍력발 전기가 돌고 있는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가막산입니다. 무더위가 수그러들며 거창군 가막산 별바람 언덕에 보라빛 아스타 국화꽃이 만개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아스타라는 이름은 별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어스토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아스타 국화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꽃으로 8월에서 10월에 보라색, 분홍색, 흰색의 다양한 색상이 있으며 가막산에서는 보랏빛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꽃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사이길도 만들어져 있네요.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인생샷이 나옵니다.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풍경이 펼쳐지며 보라빛꽃이 가득한 곳에 풍력발전기까지 있어서 이국적인 모습입니다. 별바람 언덕 안내도와 거창 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 아스타 국화는 올라오는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심어져 있고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제일 주차장에서 700m 정도 올라가면 가막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양쪽을 이동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이동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 아스타 국화도 한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막산 아스타 국화는 구역별로 국화의 파종 시기를 다르게 하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별바람 언덕의 아스타 국화 군락지에는 여러 포토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증샷은 기본으로 찍어야겠지요? 이렇게 귀여운 포토존도 있으니 여기서 찍어도 인생샷이 나올 것 같습니다.
SNS에 뽐낼 만한 인생샷을 찍고 싶다면 보라빛 아스타, 국화와 물결이 일렁이는 감악산 별바람 언덕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질녘에 찍은 사진은 또 한 번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900m의 해발이고 풍력 발전기가 있는 곳이다 보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긴 팔에 옷이나 바람막이 같은 겉옷은 필수로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거창 감악산은 고랭지 배추를 생산하던 장소로 지금은 거창 풍력단지로 이용될 정도로 높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약 3년 전부터 보라빛 국화를 많이 심어 전국의 스타로 떠오른 거창 가볼만한 곳으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많은 가을 대표 명소 보라빛 아스타 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가을 여행 장소로 추천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